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6월로 접어들면서 지역구 소식이나 봄 가뭄 같은 일상 현안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중부동부 강화웅진의 안상수 의원은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지역을 돌아보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5년 국회 입성 이후 몇 달 만에 강화 지역의 농업용수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해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강화군에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남동갑의 박남춘 의원은 20대 국회의 1년을 돌아보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스스로 다짐했던 것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인천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선에 성공하고 국회 처음 출근하던 날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누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로 인천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승강장에 차량을 배정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감사패를 받은 이야기도 사진과 함께 소개했는데요. 남동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발대식을 찾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패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학재 의원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담장 허물기에 대한 취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담장 허물기 결의안과 관련해 5분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국회 담장을 허물고 한강을 잇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서구의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민생 119 팀장이라는 당직을 맡았다고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을 찾아 애로점을 듣고 예산이나 법률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내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인천 지역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복 시장은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야기를 SNS에 소개했습니다. 8월이면 강화 교동에서 생산한 수박들이 들어온다면서 인천 시민들이 많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산 농산물 시장은 강화나 옹진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